봄길 부부. 여러분은 운전을 어떻게 하시나요? 운전 중엔 정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. 앞을 끼어드는 차들, 빵빵 거리는 소리. 그 와중에 목적지를 향해 운전도 해야 하지요. 그러다 보면 예민해져서 차에 탄 사람과 싸우기 마련이지요. 오늘 영상에서 봄과 길은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?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봄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들의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뭐야 저 차!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뛰어드는 건 뭐냐고! 지나갔잖아. 그냥 조심히 가자. 운전을 할 때의 길은 온 세상 예민함을 자기 혼자 씹어먹은 듯한 표정입니다. 운전할 때 그렇게 화내면 나는 불안해. 화 안 내고 운전하면 안 될까? 제 얘기를 들은 길은 이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아니, 나는 자기 다칠까봐 걱정돼서 화낸 건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해? 제가 생각한 상황은 이게 아니었는데 길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저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화내지 않고 운전했으면 한다고 한 얘기였는데 화를 낸 게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마다 다른 차들이 내 앞에 끼어들 때 내가 그 차 욕하면 꼭 화내지 말라고 하고 짜증내지 말라고 하더라. 그냥 한번 내 편 들어주면 안 돼? 이게 아닌데. 길이 더 화가 난 듯합니다. 저는 화내며 운전하는 게 불안하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화내니 저도 당황스럽네요.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서운해. 뭐지? 이 사람 뭐지?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?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. 화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아서 일단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. 왜 아무 말 없어? 할 말이 없으니까. 화났어? 이제야 나한테 화났냐고 물어보는 거야? 혼자서 화 다 내고? 사실이 그렇잖아. 자기 다칠까봐 걱정돼서 화낸 건데 항상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야?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길이 정말 나를 생각한 것 같기는 하고 내가 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봄이 화가 난 것 같기는 하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을 수는 없었어요. 제가 화난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NLP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저희들이 왜 감정이 상했는지 몰랐었을 거예요. 제가 감정이 상했던 이유는 제가 다치지 않았는데 저를 생각해서 상대 차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이었어요. 그 상황은 안전하게 지나갔고 오히려 길이 화를 낸 것이 저를 더 불안하게 했거든요. 아내와 함께 드라이브를 갈 때 제가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에요. 운전을 하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에 화를 내게 되고요. 생각해보니 이미 다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? 잘 지나간 일인데 화를 낸 게 미안하네요. 길에게
궁금한 게 있어요. 만약 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똑같이 차가 끼어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? 욕을 한 바가지 했겠죠. 봄님이 계시지 않았으니 그냥 속 시원하게. 제가 있어서 화를 덜 냈다는 거군요. 저 때문이 아닌데 제 핑계를 댔다는 걸 알아서 속이 시원합니다. 앞으로 제 핑계대고 화내지 마세요. 아셨죠? 예, 봄님,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지나간 일에 신경 쓰기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게요. 그럼 저도 길님의 사과를 받을게요.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. 나의 언어를 알아가는 과정은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. 그리고 이 발견은 제 삶에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줍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인과관계의 변형입니다.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. 우연히 동시에 벌어진 일이 생겨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는 상황을 빗댄 거죠.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믿는 것. 그것이 인과관계의 변형이에요. 운전을 할 때 화를 내는 상황이 생기면 화를 내는 길은 저의 핑계를 대며 화를 내는 바람에 서로 감정이 상했었지요.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변형,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? 1. 감정이 상했던 상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. 기분이 나쁠 수도, 화가 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나의 감정은 조절이 가능해져요. 친구에게 혹은 내가 상황을 정리해 볼 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눌러주세요.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. 2. 인과관계의 변형이 일어난 말 찾기.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렸다면 그 상황에 벌어진 논리적 오류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. 다 그 사람들 탓이에요. 라고 했었던 NLP 세미나 참가자분이 떠오르네요. 이 표현이 인과관계의 변형이 일어난 표현이라고 했을 때 믿기 어려워 했어요. 3. 질문하기. 실제로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상하게 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. 질문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,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에요. 그래야 핵심 질문으로 들어갈 때 기분이 괜찮거든요.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에 카드를 눌러보시면 공감의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. 먼저 보시고 질문을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충분히 상대의 호흡을 맞췄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.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상황에 맞게 질문해 보세요. 4. 피드백. 발견된 후에 변화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, 어떤 생각이 드는지. 제가 봄의 핑계를 들어 화를 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. 앞으로는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, 또 운전하며 짜증내기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오늘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나의 감정에 머물러 보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?
봄길 부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.